집에 박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다 하시는데. 집에요? 네. 아니요, 박시는 없어요. 외할머니, 친할머니들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시신데 제가 무슨 막 뭐 네. 친가가 박시세요 이 말을 드리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는 네. 성을 다 이어받는 나라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시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늘. 근데 이상하게도 이 집에 박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다 하세요. 근데 네. 이 분이 어떻게 네. 보면 우리처럼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대손손 빌고 오던 줄력이 같이 내려오는 형국이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씨 선생님이 네. 남들보다는 조금 생각의 폭이 넓을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단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쪽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엉뚱한 면 또한 같이 갖고 있는 게 흔히 말해 남들은 이거 하나만 보지만 선생님은 사방, 팔방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 더하기 원체 이시부리 자체가 학줄이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학업의 바람이 부는 집안이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선생님도 지금 연배가 있기는 하시겠지만 이상하게 공부자가 계속 들어오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나이 43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이 되겠죠. 네. 이상하게도 43 기점으로 해서 뭔가 터닝포인트가 따라들기는 하겠다만 이상하게 그거에 선생님이 안주하실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개미년에 운대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 문서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이동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웃겨요. 올라갈 일이 있겠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 말씀 주신 부분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좀 생각도 막 공부 이렇게. 학구열이라 그러죠. 네. 그것도 제 동생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그런 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가 좀 안 좋아져서 네. 이제 정리되는 단계가 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을 일단 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단 몇 개월만이라도 좀 열심히 해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이동을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동수라고 말씀 언급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를 좀 이직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회사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나 없나를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직이라고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네.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죄송해요. 이게 망했다 이 표현보다는 뭔가 선생님이 그 자리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고 선생님한테는 발판이 되는 형국이라 그래요.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이시 선생님이 뭔가 안주를 하게 되면은 끊임없어요. 네. 이게 한번 퍼지기 네. 시작을 하면은 네. 정말 나태함이 탁 따라드시는 분이시거든. 네. 그래서 근데 네. 오히려 이게 뭐 회사 사장님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아군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이시 선생님한테는 이게 행운이에요. 왜냐 여기에서 내가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계기가 벌어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의적 타의적 어떻게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생님이 더 네. 하고 싶었던 걸 할 수가 있는 형국이고 네. 선생님이 한 단계 더 제가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가는 형국이라고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회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폐업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거 갖다가 통보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제가 좀 그래도 높은 직에 있어요. 뭐 조그만 회사지만은 그래도 뭐 좀 상당 기간 뭐 10년 좀 안 되게 여기서 있었었고 그래서 뭐 마무리는 좀 잘 해줘야 되겠다 해서 뭐 제가 다른 데를 옮겨야 되겠다 어디 가겠다 어디 한번 뭐 지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폐업한다고 해서 이 회사를 그냥 끝까지는 좀 마무리를 내가 좀 잘 좀 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다른 회사를 좀 지원을 해보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이게 상당 기간 좀 놓을 수도 있겠구나. 취업
뭐 취업이 잘 안 돼서 요즘에 그렇죠. 좀 어려우니까는. 근데 5월, 6월, 음력으로 5, 6월 달 들어가면서 충분히 문서 수는 또 따라 들어요. 아, 문서는 어떤? 취업의 문서. 아, 취업의 문서. 네. 아. 5, 6월 달 되면서 네. 음력으로 5, 6월이면 양력으로 7월, 8월께거든요. 네네. 그때 가면서 한 번 더 따라 드세요. 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랑 나랑 코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잘 마무리하고 네네. 옮기시는 게 맞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선생님도 그럴 마음이시잖아.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아름답게 말씀해 주시고 아름답게 진짜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제 생일이랑 또 똑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와 이게 참 아름답게 그러니까는 뭐 잘리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잘리는 거죠. 아름답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몸담았었었고 이제 여기에 다니면서 이제 금전적인 혜택을 줬었으니까는 그래도 회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은 되지만 그래도 뭐 중간에 뭐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냥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나쁜 감정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산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있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바로 이제 직장이 돼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름께 들어가면서 7월 어떻게 보면 여름께 들어가면서 충분히 선생님한테 새롭게 또 문서수가 따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회사가 뭐 선생님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다들 챙길 건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마 아쉬워하실 것도 없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아, 그 어떻게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회사가 지분 관계가 있어요. 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제 위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망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돈도 벌었었었고 어느 정도 이익금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딱히 뭐 망했다. 제가 망했다는 표현을 뭐 썼는데 어떻게 그거 같더라. 망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생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예, 중요한 거는 선생님만 저는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름기 들어가면서 충분히 선생님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세요. 그리고 이익금 아까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익금도 그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지분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번 돈 가지고 이익금을 갖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전 월급쟁이니까 그렇죠. 외투리가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근데 누구는 깜짝 놀라. 뭐 30대 대리도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이 세상에 선생님이 네. 곽씨가 아닌 게 참 한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네. 지금 옆에 이제 애인이 있으시잖아요. 연인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분이랑 선생님이랑 궁합이 참 웃긴 게 안 맞지도 않고 아... 또 잘 맞지도 않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너무 색깔이 비슷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는 잘 맞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도 커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잔잔바리로 충돌이 참 많이 된다 이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충돌도 많지만 또 작당모의 할 때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풀리는 거는 금방 풀린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씨 선생님 마음에는 자꾸만 잔재가 남아요.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나는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봐. 이 분을요? 아니요. 선생님의 마음을. 아 제 마음을요? 네. 네. 톡 까놓고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막말로 헤어져도구만 아, 만나도구만 네네. 약간 한 발 딛고 한 발 뺀 느낌?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는 만나 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분도 이제 결혼은 안 하신 분인데 한 2, 3년 정도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어디서 이렇게 점을 보셨는지 뭐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이렇게 그간 이렇게 만나오면서 이제 회사도 정리되는 마당에 좀 아 이때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그렇죠. 마음이 좀 크기도 하고 근데 이제 2, 3년 만났으니까 뭐 많은 정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 그냥 뭐 정말 좋은 친구니까는 그래도 좋은 친구인데 나한테 참 뭐 잘해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안쓰럽고 이 친구가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지는 못하는 상태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후회라는 단어와 네. 미련이라는 단어는 참 대한민국 어법이 이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오묘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분이랑 계속 가면은 뭔가 모를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후회하더라도 미련으로 남기셔서 나는 선생님이 새 출발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생님을 이해라는 게 좀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선생님을 이해해주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넘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왜 선생님이 한번 망가뜨려 봤다 이 소리가 나오죠? 제가 이 친구를 아니요 아니요. 아 초혼이세요? 네, 전 초혼. 네, 결혼을 그렇죠. 못했었어요. 근데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사람 있지 않았었어요? 아 그 저는 그러니까는 이 친구. 갑자기 소름 돋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뭐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안 만나다가 마흔 돼가지고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짧게 짧게 만났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정말 제가 좋아했고 이 친구도 저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냥 단순한 뭐 어떤 다툼으로 해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한 3년, 4년 정도 헤어진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헤어지고 이 친구를 만났으니까는 근데 지금도 이 친구가 생각나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는 물어봤는데 이 친구만한 사람이 없다. 너한테 딱인데 왜 너의 성격 때문에 왜 그랬냐 이렇게 막 저한테 남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친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뭐 지금 뭐 헤어진 후에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친구가 나의 배필이었었구나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오는 말이 이상하게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잔재를 지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래야 그렇죠. 새로운 연애가 되는 거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야 선생님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만한 매력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분이랑 뭐 미래를 약속한다 그럼 당연히 나는 선생님이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도 너무 동감한 게 이 친구를 만나면서 계속 그 전 4년 벌써 한 헤어진 지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계속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뭐 헤어지면 좀 아프고 하면 뭐 1, 2년이면 이제 그죠. 점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미련, 어떤 얘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해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소름 돋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시는 게 올해에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47 들어가시면서 성주원이 따르시면서도 문서수도 같이 따르지만 사람의 복 또한 같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 네. 네. 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그 고민도 최근에 하여튼 되게 고민도 많았었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딱 그 두 가지. 하나는 직장에 대한 문제. 그렇죠. 하나는 이제 그 제 친구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떤 뭐 답이 없었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 그 뭐가 하여튼 뻥 뚫린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뭐 직장 문제는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 시간이 아직 살짝 있으니까 그간에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제 몫인 것 같고 여자친구 문제도 예, 정확한 해답을 조금 받은 것 같아서 아 너무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아니에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